밥맛 없는데. 아빠가 그랬어. 밥을 먹어야 눈물도 난다고. 제 부주의 때문에 선생님이 다치신 거니까. 됐어요. 정말 괜찮습니다. 이건 제가. 때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게 진짜 자존심이거든요. 예. 그럼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. 여기 카센터인데요. 100만 원이요? 딴 데 가시면 안 할걸요. 저희가 요금방에서 제일 싼 집인데. 아니야. 이건 건드리면 안 돼. 어젯밤에 건우기가 왔다 그랬어요? 오늘 오후에 좀 찾아뵐까 하는데. 우경이네 전화하셨나 봐요? 넌 알 거 없어. KBS World